it out.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코입니다. 도깨비 필드에서의 지난주 게임의 저의 시점 영상입니다. 이날 사용 장비는 APC4의 팬텀 익스트리미스 라이플 MK7을 사용하였습니다. 가도사 챔버와 도쿄마루 효과 공모가 장착되어 있으며, 보트는 인파트리스 판매에는 45,000 RPM 하이토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스위치를 제프론 레비아탄 전자트리거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레비아탄 전자트리거는 블루투스로 세팅을 할 수 있는 전자트리거입니다.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며, 이날은 안자에는 바이너리 트리거, 단발에는 2.4, 연발에는 90% 정도의 연발을 나오게 하여 게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저는 운동장 쪽으로 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차가 다 나는데 한 걸린 것 같은데. 오씨, 뭐 이렇게 빨리 오셔? 나온다, 형 안 나온다. 그래, 탄창 좀 켜줘. 오른쪽 봤어요 한 명. 장전? 제가. 아군이 전진하는 거에 맞춰서 저도 적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군이 전사하여 저는 나무 뒤로 최대한 몸을 숨겼습니다. 서사에서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저기. 그 맨 꼬쪽 코너 있어요. 벽을 끼고 적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서사.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외부 검은 쪽을 2인조로 갔습니다. 진영 이쪽으로 바로 가봤어. 아군 한 명은 외부 건물의 숲을 통해 저는 별관에 벽을 기대고 천천히 돌입합니다. 중앙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 공간을 통해 운동장 쪽을 들어갑니다. 모든 적을 잡아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민경이하고 그냥 팍 뚫었어 그냥. 민경이하고 그냥 팍 뚫어버렸어. 다음 게임은 다시 진영을 바꿔서 운동장 쪽으로 갔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 잘 막네 조용히. 잘 막네. 아주 좋아. 뭐지? 그라인드 한 명? 차라리 형 이쪽 떠나야 낫잖아. 아 왜냐면은 저분들 저기 밀치 모르거든. 저희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 빼면 되니까 제가 이따가 자 올게요.
아. 다음 게임은 후숲을 뚫고 상대쪽 기지로 전진하였습니다. 적을 잡고 저도 잡히면서 전사하였습니다. 아! 전사! 이 마우스! 잘못 썼어! 진영을 바꿔서 다음 게임은 다시 외부 건물 쪽으로 갔습니다. 전사! 아이, 포기당해야 된다. 아무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중앙 참호 쪽으로 갔습니다. 모든 적을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외부 건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막 그 타이밍 딱 도셔버리네. 다음 게임은 다시 진영을 바꿔서 중앙의 숲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중앙에 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천천히 전진합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에도 중앙의 숲 쪽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쪽에 오른쪽 그쪽에 대웅 형님.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대웅 형님 줄 알았는데.